반죽에 멸치가루와 황태가루까지 첨가해 아주 심혈을 기울인 요리라고 하는데요. 정말 풀 같았어요. 진짜 이걸 던져서 벽에 붙이면 한 보름은 붙어 있을 것 같았어요. 멸치 좀 싸주시면 안 돼요? 아, 됐어요. 전해 줄 거예요. 아니, 아... 후배가 아니에요. 난 후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성장하는 우리 후배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몸매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 중에 뭐가 있냐. 우리나라의 최고 김치잖아요. 장을 움직여줄 수 있는 거. 유산균이 많잖아요. 유산균에다가 재워낸 갈비찜이거든요. 다이어트용으로 딱 좋아요. 너무너무 맛있죠. 일단 다듬는 거죠, 갈비를. 일단은 이거 먹으면 거의 뭐 실신 상태죠. 앰뷸런스 불러놔야 됩니다. 밖에 몇 대 대기해놓을까요? 아, 한 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시간차로 먹게 하죠 뭐. 매실 액기스를 좀 집어넣어요. 복분자 액기스예요. 살찌는 거는 빼고 하는 거라서 이거 다이어트 콜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소스라기보다 이렇게 돼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부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담가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고추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제 직접 담은 고추장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우선 다른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함께 넣어 달달달달 볶아주고요. 고추장과 각종 양념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면 이경의 도전자가 늘 즐겨 먹는다는 특제 소스가 완성됩니다. 여기다가, 자, 이게 뭐냐. 저희 집만 비법입니다, 이게. 아, 이거 알려드리면, 이게 비법인데. 특제 소스에 이은 두 번째 비법. 자. 아, 김치 국물인가 봐요.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김치 있죠. 김치 국물. 달랑무, 파, 겉, 갓김치, 모든 김치들의 국물을 섞은 김치 국물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등갈비를 양념에 버무린 후 푹 익은 묵은지를 넣고 자글자글 끓여줄 일만 남았는데요. 여기다 감자 넣으면 대박일 텐데. 감자? 어. 구다. 아, 어떻게 그 생각을 했어? 난 먹는 거 보면 바로 생각나, 먹는 게. 아휴, 근데 왜 공부할 때는 응용이 안 되니, 저? 희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네요. 돼지고기와 감자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참 좋답니다. 이경의 편 묵은지 등갈비찜, 그 맛은 잠시 후에 볼게요. 자, 이번엔 어떤 요리인가요? 겉절이, 겉절이. 양상추 겉절이. 우리 딸의 특허. 희서야! 빨리 와, 일로! 시간 없어! 네. 일단 먼저 참기름부터 주세요. 자, 얼마큼 넣어? 어? 이번에도 꼬마 요리사가 나섰네요. 그리고 매실. 과연 어떤 겉절이가 탄생할지 궁금해요. 고춧가루 좀 넣을까? 응. 나 많이 못 먹어. 안 돼, 안 돼. 겉절이 양념도 참 독특한데 여기에 연어만 넣는 게 아니라 닭가슴살도 같이 넣네요. 참 개성 넘치는 겉절입니다. 그치? 맛있다? 응. 이러다 엄마 다 먹겠어. 하나 그만 먹어. 희서 엄마 그만 먹으래요. 또 먹어. 이러다 배 다 차겠다. 아이고, 그렇게들 맛있어요? 네, 됐죠? 응. 한 군데 나나? 두 군데. 모녀의 반응에 그 맛이 더욱 궁금한 연어 닭가슴살 겉절이까지 완성됐습니다. 오! 아유, 뭐야! 와! 아, 배고파! 또 뭐야? 뭐야 또? 또 있어! 아니, 반찬 양이 너무 많아! 아니, 한 8명 더 와요? 우리 4명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깍두기를 김치통에 있는 거 다 꺼내온 줄 알았어요. 정말 이만큼을 가지고 나오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간 우리 말고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양이 많다. 정말 시골 밥상이구나. 저걸 누가 다 먹나?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제 떨리는 식사 시간입니다. 손다리가 부러지네. 아, 저희가 또 먹는 거에 또 목숨 걸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아유. 좋아요. 아니 근데 평소에 그렇게 양을 많이 하세요? 아 나는 손이 좀 커. 손이 커서. 자 이게 오늘의 메인. 자 이게 오늘의 메인. 자, 묵은지 이게 뭐냐? 갈비찜. 묵은지 갈비찜인데. 아 왜 이거 하셨어요? 나 유일하게 이거 할 줄 알아서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가지고. 이게 뭐냐면 멘붕이야? 25인치를 만들어주는 25인치 생생 집밥의 여왕의 음식 메뉴라 이거예요. 메뉴. 아 제목이 자기가 25인치. 꼬리가 25인치. 25인치인데 왜 이렇게 기름이 둥둥 떴어? 아 그거 언니 돼지 기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닌데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넣어요? 참기름? 네. 언니 벌써 경계 들어간다. 어, 나 똑같은 거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 나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먹으면 이건 아니야. 네. 아니야 나. 그 이걸 건지세요. 싹 건졌으면 좋겠어. 싹 건졌으면 좋겠어. 이제 묵은지예요? 와. 네. 여기다 그냥 뒤에. 밥을 촥 해서 한번. 이경의 밥상의 메인 요리 묵은지 등갈비찜. 먼저 앞마당 장독에서 푹 익힌 묵은지 시식에 나섰습니다. 먹어봐. 묵은지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아, 되게 오래 끓였나봐요. 너무 맛있어. 씹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깐깐한 입맛을 가진 라이벌이죠? 배현정 씨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근데 어째 표정이 이상하네요? 이거 잡숴보세요. 이거 씹는 맛 좋아요. 왜요? 살살 녹는다며요? 네. 근데요. 이건 찔리구나. 위아래 요리가 확 차이 나네. 두 집 거네요, 두 집 거. 하나씩 먹어야죠. 네네. 입 닦고 그냥 드세요. 입 닦고 어떻게 먹어요? 씹어야 먹죠. 아, 정말. 김치로 그냥 아주. 진짜. 아, 자기 음식 할 때 내가 가서 얼마나 하나 봐봐. 어때, 한번. 비록 묵은지는 실패했지만 다행히 등갈비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손이 불편한 사람이 먹기에는 되게 안 좋은 요리 같아요. 어떻게 쥐고 먹니? 그러게요.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 맛인데 말이죠. 잡고 뜯어야 되는데 손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 손으로 잡기도 그래서 젓가락 들고 이렇게 먹는데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이 칼집을 많이 안 내셨는지 속은 양념이 배이지 않고 겉은 양념이 세고 아마 이거를 식당에서 팔았다면 전 돈 안 내고 나갔을 거예요. 아유, 막금 먹는데요. 갈비는 뜯으니까 속은 맹탕이고 김치는 찢었더니 너무 뻣뻣했어. 근데 국물은 참 좋았어요. 시원했어요. 그리고 냄새가 없었어요. 여기 와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음식 몇 가지 있거든요. 뭘요? 이거 진짜 그쵸. 특이한 맛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기다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 좀 줘보세요. 퓨전이에요, 퓨전.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이경의 뼈 채소 잡채인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당면 대신 소고기와 채소만을 넣은 요리랍니다. 특히 파프리카를 듬뿍 넣어 아삭한 식감을 살렸다네요. 당면 안 넣고. 어떻게 면을 안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아 당면이 탄수화물이잖아요. 아... 탄수화물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어디 줘보세요. 저는 그게 잡채 찌개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 아, 여기 뭐 또 LA 갈비가 들어갔어요. 네. 그저께 먹다 남은 것 같은데. 명절 지나고 남은 걸로 하셨어요? 이번에도 어째 예감이 좋지 않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볶고 삶고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야채 자체가 다 늘어져 갖고 눈으로 보는 식감이 안 좋았고 음식은 좀 삼삼해서 젓가락에 잡고 가야 되는데 다니까 이제 그 야채 잡채는 너무 달았고 다이어트 식단 치고는 고기가 안 들어간 반찬이 별로 없네요. 다이어트 할 때요 고기 안 먹으면요 혀가 차가워요. 아 그래요? 오늘부터 롤모델이 이경희 선배님입니다. 네. 고기를 원없이 먹으면서 그럼. 허리가 25인치가 됐어. 그럼요. 그건 진짜 너무 좋아. 자, 고기 안 먹으면 절대 살 안 빠져요. 아유, 참 옆에서 못 들어주겠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원래 아프타이저를 샐러드부터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해놓으신 의도가 그쵸, 사모님? 그렇죠, 예. 아니, 저번에 네. 이미 식사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저희 초대해놓고. 이미 소스가 뭘로 하신 거예요? 소스요. 소스 뭘로 하셨어요? 참기름, 들기름, 그 매실, 간장. 여보! 참기름, 들기름 같이 넣었죠? 이거 뭔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엄마만의 특기예요. 얘가 한 거예요, 그렇죠? 얘가. 얘가 했대요. 아, 진짜? 아, 진짜? 어? 그거 앞에 장떡이고요. 장떡이요? 네, 장떡인데 정말 떡이 돼버렸어요. 장땡이 아니고 장떡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해산물이 네 가지가 들어갔어요. 반죽에 멸치가루와 황태가루까지 첨가해 아주 심혈을 기울인 요리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경의 도전자가 정성을 쏟은 만큼 보람이 있을지 손님들의 평가만이 남았습니다. 정말 풀 같았어요. 진짜 이걸 던져서 벽에 붙이면 한 보름은 붙어 있을 것 같았어요. 한 20년 차이 나는 후배가 선배의 음식을 가지고 풀을 써서 벽지를 바르라. 정말. 영혼이 잊지 못할 겁니다. 전 정 씨하고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장떡 아줌마는 밥때 우리 안 먹어요. 그게요. 아, 진짜 해물은 얘는 왜 이렇게 풀이 됐을? 아, 이게 그러니까 해물을 넣으니까 차게. 해물에 물이 나와서. 쏟아지는 악평에 직접 맛을 보는데요. 그래, 집주인 입맛은 괜찮나요? 저기요. 네? 이게 뭐야, 나만 먹었어? 얘는 맛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참 속물인 게요. 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분들이 다 맛없다 그러고 제가 다시 먹으니까 뭔가 막 물렁물렁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바삭하게 구웠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 그거 좀 아쉬웠어요. 근데 정말로 아니,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역겨워요. 네? 칭찬이. 아 왜요? 저 진짜 멸치잖아요. 멸치 좀 이거 좀 싸주시면 안 돼요? 아, 됐어요. 저 개 줄 거예요. 아니, 아... 나 개 줘요 차라리. 근데 아니, 그... 후배도 아니에요. 난 후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심지 나는 KBS 맞는데 정정하는 우리 후배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공격할 만해요. 다시 찍죠. 뭐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맛을 낼 수 있어요? 네. 어머! 저는요! 저는 이런... 이 샐러드가요. 물은 좀 많지만 아주 비리고 고소하고 그래요. 현정 언니, 정정아, 심진아 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식사 대접할 수 있겠어요. 예, 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하지만 저는 뒤끝 있는 여자거든요. 기대하세요. 네. 어떻게 고춧가루를 뿌리는지 마지막까지. 컨티뉴, 네. 비 컨티뉴.